점은 좀 보러 다녀봤죠. 아, 그럼요. 응? 많이 네, 많이 다녀봤죠. 다녀.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냥 지금 아기 데리고 오셨는데, 이 집에는 분명히 신의 벌전이 내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네. 들어봤어요? 그러면 딱 하나만 또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뭐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받아 모시고 가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본 아, 적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한 걸한 적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일이 이렇게 뭔가, 막히고. 예. 믿고 의지하고 다니던 곳이 있었지? 예, 있었던 것 있었죠. 근데 안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안간 지는 꽤된것 같아요. 그분께서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결혼을 하시는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예, 안 가게 됐습니다. 인생이 사실은 보면은 본인도 순탄하진 않잖아요. 힘들잖아. 이제 지금 몇 살이고, 그러면 41잖아요, 올해. 네. 41인데 지금 이렇게 간난쟁이 데리고 오고 또 애기가 있잖아요. 어, 맞아요. 있잖아. 있는데, 물론 뭐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를 놓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아가씨 때도 그랬고,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네. 지금 애기를 놓고 사는 이 순간에도 내 하루 중에 한순간도 지금 편한 적이 없어. 아, 왜? 그냥, 매사 그냥 마음이 전전긍긍에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 힘이 드는데, 본인의 직감이라든지 본인의 예감도 본인 진짜로 맞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발길이 자꾸 이쪽으로 닿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면 유튜브라도 찾아보고 앉아있고 울컥한다, 내가 맞아요. 지금. 울컥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안 됐고, 안쓰럽고, 막 그런데, 사실은 신의 눈으로 보거나 어른들이 볼 때는 괘씸함도 크게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럴 그것도 것 같아요. 본인이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을 건데, 그거를 사실 여지껏 눌리고 왔어. 눌리고 왔어. 신의 바람이고 신의 풍파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고, 지금 성이 박씨잖아요. 박씨인데 엄마 성씨가 어떻게 돼요? 엄마는 김가입니다. 엄마 김, 엄마 김인데, 지금 박씨하고 김씨 양쪽 부리로다가 다들 사실은 신이 내리는 집인데, 혹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는 집안에? 분은 제가 듣지는 못했고, 할머니 때 이렇게 하셨던, 빌었다고, 많이 예. 빌었다고. 저도 암자에 막 놀러 가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인지는 잘 모르고. 신의 벌전이 내리는데, 신의 벌전이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못 모시고 갔거나, 모셨는데 엎었거나, 이런 것도 다 벌전이 돼요. 근데 여기는 김씨로 보여요. 김씨 엄마 쪽으로는 단지 벌전이라 그래가지고, 무언가 모셨다가, 친정 엄마가 모셨을 수도 있대. 친정 맞죠? 엄마, 응? 친정 엄마가 모셨다가, 내 모셨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게 큰 벌들인데, 이게 사실 본인한테도 영향이 크게 미치고 내리는 것 같대. 근데 저 엄마 얘기는 안 했는데 엄마랑 거리가 있는 거를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아, 하는, 나오는 예. 대로. 나오는 대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고, 사실상 지금 신랑 이름은 적어놓긴 했어요. 대주 이름을 적어놓긴 했는데, 나는 사이가 절대 좋지 않아. 왜냐면, 아이를 지금 놓고 이렇게 있어도, 뭐, 아이는 지금 간난쟁이지만, 좋은 관계라고는 안 나오거든.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사실은 이끌고 가는 것도 너무 되고, 내 하나가 만약에 여기서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맞아. 다 끝이 나는 가정이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새끼하고 내 때문에, 이제 속이 미어질란다. 내 때문이라도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부여잡고, 맞아요. 나 화장했는데, 미치겠네. 동아줄 잡고 가듯이 그냥 맞아요. 이게 썩은 동아줄이든 무슨 동아줄이든 내가 지금 잡고 간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 아픈데, 그래도
본인의 인생이 지금 어쩔 수 없는 팔자거든요. 팔자고. 근데 또 하나 걱정되고 우려되는 건 뭐냐면 내가 분명한 건 신의 가물이나 이런 거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네. 새끼들을 지금 줄줄이 절에 놔놓고 그런 줄들이 아이들한테 내릴까 봐 본인도 우려돼. 네. 그것 때문에. 크게 지금 우려되잖아. 근데 영향은 끼친다고. 그게 안 그렇죠. 끼치진 않거든.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정리를 할 필요는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얘가 생각지도 않게 생기는 바람에 그게 또 무산이 되고 네, 막 그랬어요. 이게 진짜 저도 알거든요. 계속 방울부채를 쫓아가면서 아이들을 쫓아가고 막 이러는 게 계속 꿈에서 계속 나오고 저는 그 할머니 세 분이서 조선시대 할머니 세 분이서 조선시대 그 책 같은 거를 저한테 주시길래 보따리에 저는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 같은 기운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갓난쟁이를 안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와 이거 시원하게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걸러지는 거는 맞아. 한번 걸러지는 거는 맞아요. 맞고 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인생사 세우지 마라 했는데 어쩔 수 없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탁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네, 긴가 네. 아닌가도 판단을 받고 네, 싶은 네, 거잖아. 네. 사실은 99%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짜 정리를 하고 네. 뭐 무언가 이게 내가 가든 안 가든 간에 이 길을 가든 안 가든 정리라는 거는 필요한데 네. 그거는 해놔야 돼. 얼마 전에 아빠랑 통화를 하는데 너는 어딜 가서 내 앞에서라도 그 신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이렇게 하던 분이 며칠 전에는 나 좀 살려달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풍파가 가야 되는 사람이 안 가면 본인은 그래도 살아요. 본인은 안 죽이거든. 근데 주변이 이제 힘들지. 가정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딴 거 없어. 나는 내가 지금 이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아이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신의 가물이 뻗칠까 봐 이미 사실은 조금은 타고는 났겠지만 그래도 그게 진짜 제일 우려돼요. 우려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아프고. 그러니까 봐봐. 본인이 지금 뭘 해도 안 돼. 마음의 안정이 안 돼. 뭐 들쑥날쑥에 사실 감정 기복은 진짜 심해. 뭐 어떨 때는 내가 또라이가 됐다가 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가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정신병 약도 이러다가 애들 어떻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병 약도 아 진짜 아마 어디 저기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검사를 봐도 공황장애도 나올 거 다 나올 거거든. 근데 볼 때는 심병이에요. 심병이고 판단은 진짜 그렇게 내려서 그러니까 그냥 탁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멍막한 거야 마음이 보고 있는데도 답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녀서 해봤자 본인이 지금 답답해서 막 여기도 물어보고 하는데 다 똑같다 나오는 소리는 맞아요. 솔직히 아, 사실은 100이면 100. 어. 누가 이 사주를 보고 이 관상을 보고 아니라고 하겠냐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아니다 할수록 사실은 주변이 힘들어진다는 거 꼭 명심해야 돼. 그리고 지금 네. 아기가 지금 몇 개월이지? 네, 7개월 됐어. 애기 돌 지나고 나면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요. 본인한테 돌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제 뭐 사실 시간이라고는 그렇게 많이 안 남았잖아요. 목소리까지 떨린다니까. 가슴이 아파. 어쩔 수 없다. 근데 안다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줬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저도 절을 안 하는데 제 주위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고 그런 것도 신랑한테 하고 시댁에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 허락을 해달라고 했죠. 뭐 그때 가서는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내가 내 새끼를 놓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방을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갔어야 된다면 지금은 경우가 달라졌어. 네. 내 새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돼. 맞아요.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가야 되고 신들이 들어차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물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아이고야. 너무 먹먹하다. 신에서 볼 때는 괘씸함이 크게 와 사실. 그만큼 신호를 주도 모르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쉽잖아.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래 이 길을 안 가면은 사실 안 편해. 가야 된다. 무언가 사고가 터져도 터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게요. 요즘에 계속 다치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가 고비거든요. 올해가 그러니까 애기 돌 지나면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가 고비야. 올해 돌일 거잖아. 아휴. 어쨌든 본인이 알고 있고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판단은 지어야 된다는 게 오늘 상담의 주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해답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은 사실은 없어. 본인 다 알고 있기 때문에.